안녕하세요. 피네베르크 국제학교에 다니는 백현준이라고 합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역사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준이의 역사 강의 제2편은 고구려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는 고조선이란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중국의 한 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 로마 공화국이, 중동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각각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붕괴된 이후 고조선의 자리에는 한사군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한사군은 얼마 안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여, 옥저, 음루, 동해, 고구려 등의 나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주몽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의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이고 주몽의 어머니는 강해신인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합니다. 해모수는 강가에서 놀고 있던 유화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화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으나 다음에 해모수는 유화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유화는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잤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유화는 강가를 떠돌다가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을 만났습니다. 유화의 미모에 반한 금화왕은 유화를 자기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금화왕이 다스리던 동부여는 지금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송화강이 흐르는 동부여 벌판은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생산도 풍족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의 흑토지대는 중국 최고의 곡창지대로 불릴 정도입니다. 당시 부여의 도읍이었던 부여성 자리에는 오늘날 중국 길림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무려 156만이나 됩니다. 이 길림시는 1930년대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중심지로 통했습니다. 바로 도선 안창호 선생께서 이곳에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히시기도 했습니다. 약산 김원봉이 의열단을 결성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도 어렸을 때 이곳 부여성 아래에서 살았으며 여기서 중국인 학교인 육문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여기 부여 땅에서 유화는 금화왕의 후궁으로 살다가 뱃속에서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알에서 깨어난 사내 아이가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고조선이 망하고서 정확히 5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약 10만 분의 1 확률로 출산 과정에서 양막이 터지지 않은 채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쩌면 주몽도 이렇게 양막이 안 터진 채로 태어난 게 아닐까요? 주몽은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활을 아주 잘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몽은 금화왕의 아들들과 사냥을 나갔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 쩔쩔매고 있을 동안 주몽은 혼자서 계속 화살을 명중시키며 많은 노루를 잡아들였습니다. 세미난 왕자들은 주몽에게서 노루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주몽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몽은 다음날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는 그 나무를 등에 진 채 그대로 걸어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엥? 오마이갓!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력의 소유자였던 주몽을 금화왕의 아들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화왕이 큰아들인 대소왕자는 주몽을 미워하며 주몽을 죽이려 했습니다. 대소왕자가 보낸 자극 때문에 주몽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주몽은 살아남기 위해 정든 부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몽은 부인 예시 그리고 어머니 유화와 작별했습니다. 그때 부인 예시의 뱃속에는 이미 주몽의 아이가 잉태되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예시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부러진 단검 조각을 갖고 나를 찾아오라 하시오. 그리고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그 밖에 여러 부하들을 이끌고 동부여를 몰래 탈출했습니다. 주몽이 부하들과 함께 도망치자 대소왕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대소왕자의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큰 강 앞에 다다른 주몽은 강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황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 주모 임금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엮고 자라를 띄워라! 그러자 강물의 갈대가 저절로 엮여지고 자라가 모여서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몽은 부하들과 함께 동부여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몽은 남서쪽의 졸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중국 환인지방으로서 비록 평화가 아닌 산지이긴 하지만 류수라는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 살기는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당시 졸본이 있었던 자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 중국 환인시는 오늘날 인구가 30만 명이나 됩니다. 이 환인시는 20세기 초에 우리 민족 종교인 대종교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그 무렵 서간도로 흘러 들어간 우리 민족의 최대 결집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1910년대에 우당 이회영 일가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1911년 설립된 민족학교가 동창학교입니다. 이 동창학교에서 활약한 사람이 바로 역사가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입니다. 이러한 졸본 지역에서 기원전 40년 당시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은 연타발이었습니다. 연타발은 한눈에 주몽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연타발의 도움 덕분에 주몽은 졸본 지역에서 금방 주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몽은 연타발의 둘째 딸 소선호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 주몽은 아내 소선호의 도움으로 그곳 졸본 땅에 새로운 나라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의 나이 겨우 22살 때였습니다. 졸본의 도읍을 정한 주몽은 그 땅에 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은 오늘날 오녀산성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는데 그 평평한 듯하면서 깎아지르는 듯한 모습이 아직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란 나라를 세우자 옆에 있던 비류국의 왕 송양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보라오! 고구려란 나라를 세웠네. 기런데 우리 비류국이 너네보다 더 오래됐거든. 이러니 노이상 깝디디 말고 내 밑으로 고조 들어온 게 어떡한? 그러자 주몽이 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화살을 좀 쏠 줄 압니다. 제가 맘만 먹으면 화살로 언제든지 당신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자 송양은 주몽에게 활 쏘기 대결을 청했습니다. 고르네. 좋았어. 네 얼마나 화살을 잘 쏘는지 뭘 같더만. 내보다 또 잘 쏘지는 못했고임. 만약 네 이번 활 쏘기 시합에서 내한테 뛰면 내래 네 대가리를 짓밟아버리겠어! 그런데 송양은 사슴 그림을 겨우 백보 밖에다 두고 화살을 쐈는데도 그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주몽은 아주 작은 옷가락지를 백보 밖에다 매달아 둔 다음에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락지를 정확히 맞춰 박살내 버렸습니다. 이러한 주몽의 활 잘 쏘는 유전자는 이후 우리 민족 대대손손 이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림픽 양궁 역대 금메달 리스트 명단만 봐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활을 잘 쏘는 민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다툼 끝에 결국 주몽은 비류국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고구려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주몽은 행인국과 부곡절을 무너뜨리고 고구려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그 후 주몽의 나이가 마흔이 되었을 때 동부여에서 유리라는 소년이 와서 주몽을 만나고 싶다 했습니다.
그 소녀는 주몽에게 부러진 칼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예시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주몽은 자기가 갖고 있던 부러진 단검을 꺼내 맞춰보았습니다. 두 단검이 정확하게 맞자 주몽은 유리가 자기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몽과 수선호 사이에는 비료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비료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인지 아니면 소선호의 전 남편 우태의 아들인지 알 수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결국 주몽은 비료와 온조 대신에 맏아들 유리를 세제로 삼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선호는 주몽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제 도움이 없었으면 고구려의 건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도 제 아들이 아니라 전 부인의 아들 유리를 세자로 삼아야 합니까? 결국 고구려 왕비 소선호는 아들 비료 온조와 함께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소선호의 아들 온조는 한강 유역에 백제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쨌든 소선호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되어 주몽은 겨우 마흔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아내 소선호와 이별하였고 잊었던 자기 부하 상당수도 떠나버린 충격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주몽이 죽자 고구려의 왕위는 세자 유리가 이었습니다. 기원전 1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고구려와 백제는 약 600여년간 존속하며 한반도와 만주에서 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몽은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모두에서 조상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현준이의 역사 강의 고구려 편 제1화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번 제2화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